안녕하세요. 마켓리디 이준우입니다. 네, 2월 1일 첫날 또 새롭게 한 달이 시작하면서 전주와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시장에 다들 몸담고 있는 그 지인들의 또 채팅방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깊은 조정으로 가는 건가? 했더니만 벌써 조정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는 답도 나왔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라고 했을 때 아직 경기가 고점을 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인데. 그리고 뭐 돈이 뭐 말랐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정신없이 커지는 변동성, 이것은 지금 증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시장 흐름 한번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서 이 와중에 이번 조정이 깊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짧은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가의 기술적 판단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계 증시 한번 보시죠. 전부 팔았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증시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주는 베트남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의 오른 증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한달 동안은요, 한눈에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했던 증시보다 하락 마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스닥을 제외한 S&P나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도 미국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작년 한해 세계에서 1위를 했던 코스닥이 4.1%로 굉장히 순서상 지난 1월 중에는 언더퍼포먼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 그냥 마지막 주간에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만 홍콩 증시에 이어서 거의 상위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 주말 CNBC는 가끔씩 증시가 급등이나 급락을 한다면은 이런 식의 기사를 갖다가 올릴 때가 많은데, 이틀간에 걸친 시장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스탑 트레이딩 프렌지, 광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미국 월가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이걸 갖다 전부 광란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한번 조금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월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지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뭐 게임스탑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지금 1월 들어서만 1625%, 뭐 16배 넘게 올랐다는 얘기죠. 자, 여기 뉴욕의 증권거래소 앞에 이 손에 들고 있는 피켓을 보시죠. 로빈 크루그입니다. 로빈 후시 아니고 로빈 크루그이죠. 크루그는 사기꾼이란 얘기.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전히 로빈 후드에서는 심각한 어떤 거래 제한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쇼셀러들, 공매도 세력들이 아직도 완전히 항복하고 있지 않다.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2조가 넘는 그런 현재 손실인 와중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스탑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금융위 이전만 하더라도 한 63불 어라운드였던, 그러나 작년 3월 팬데믹으로 모두가 헤맬 때 3불 39센트 최저점을 찍었던 이것이 이번 1월에 414불 근처까지 갔으니까 121배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익률로 따지면 12,100포인트입니다. 12,100%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게임스탑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작년 말 19불 근처에 있던 이 주가가 22일부터 시작했죠. 22일부터 시작해서 22일 날이 거래량 보십시오. 이날 벌써 100만 1000만억이니까 1억 9,700만, 1억 9,700만 건의 거래가 터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만, 27일이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27일은 전일 65불로 끝났던 게 시작 자체를 갖다가 351불 넘게 시작해서 장중 379불도 가는 그런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8일은 아예 481.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로빈후드에서 앱에서 매수 버튼을 갖다가 삭제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아주 또 폭락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상당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보실까요? 그 전에 이제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멜빈 캐피탈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 이 두 군데가 이번에 게임스탑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헤지펀드입니다. 주로 공매도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스티브 코언이라는 또 이렇게 CEO가 있는 헤지펀드 포인트 72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그 아마 제일 위에는 시타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타델이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로빈후드에서 이 바이 부분 지금 비활성화 시켜놓은 거 보십시오.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밑에 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매수 포지션 청산만 가능하다. 이 무슨 말도 아닌 얘기일까요? 여기 제닛 옐런 사진은 그냥 이 와중에 제닛 옐런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 재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을 뭔가 의회에서 청문회도 하게 되고 법적으로 다투게 되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주무부서의 장관인데 여기가 이런데 말이죠. 시타델은 로빈후드에도 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강연 몇 번 나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뭐 한 7, 8억씩 받아 먹었던 그런 상황. 뭐 시티나 이런 월가의 이른바 큰 손들을 상대로 옐런이 강의료 형식으로만 받은 것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타델 이런 식의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자면은 아주 특별한 팀과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문구들이 막 보입니다. 우리는 달성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달성해낸다는 거고 여기가 CEO 켄 그리핀이죠. 2015년 기사입니다. 같은 헤지펀드 업계에 부인과 결혼했다가 이혼소송할 무렵에 그때 나왔던 에피소드입니다. 한 달에 100만 불씩 달라 생활비로 뭐 이런 상황이고 이 뉴욕 맨하탄의 이 펜트하우스에 꼭대기층 4개층 갖다가 샀다. 2670억을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매도로 개인들 눈물 쥐짜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시타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레딧과 월스트리트배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벌써 뭐 70빌리언 같으면 700억 달러를 우리는 잃었어. 헤지펀드 뭐 이런 식의 그림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한번 월스트리트배츠 한번 레딧을 깔아서 들어가 보니 참 볼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 당연히 뭐 주린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에 여기에 나름 선수급들도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스트리트배츠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이 뭔가 방향을 몰아가는 쪽은 게임스탑만 얘기합니다만 지금 공매도 스퀴즈가 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CN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뭐 블랙베리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위 광란입니다. 이제 월가의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기다 일론 머스크가 나옵니다. 게임스톤크. 스톤크는 스타크의 어떤 속어인데 여기다가 게임스탑이 한참 문제가 될 때 게임스톤크를 하고 월스트리트배츠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았으니 이것은 월스트리트배츠 회원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우리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은 팔 수가 없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도 팔 수가 없어. 그런데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판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을 가지죠. 일방적인 어떤 개인의 승리라고 환호하고는 그 외에 우리가 살피고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달았더니만 도지코인이 그냥 370%가 뛰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도지코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한 30개 안팎에 되는 그 많고 많은 암호화폐들 가운데 도지코인이라고. 가격이 뭐 0.006이니까 1센트도 안 되는 거죠. 0.014달러 같으면 1센트 남짓 뭐 이런 식의 시세인데, 자, 솔직히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다르며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1월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덕분에. 그런데 도지코인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금요일이었고 여기는 뭐 24시간 휴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밤도 없이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0.07센트도 넘었었던 이 시세가 그냥 3센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이틀 만에 반토막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시장은 월가 주류 언론들의 광란이라는 표현이 꼭 심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트코인도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아마 공매도의 가장 수혜자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월간 차트입니다만 이런 식의 차트는 정상적으로 테슬라를 갖다가 우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매수로 저런 차트가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는 숱한 공매도 세력들이 그야말로 피철철 흘리면서 저런 차트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는데, 저쯤 됐을 때 기어이 900불도 찍고 그 누구도 외치지 못했던 900불마저도 찍고 지금 아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 저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나타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응징, 이쪽에 본인의 철학도 있었겠지만 테슬라 주가 차원에 대한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재밌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공화당, 민주당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다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OC라고 하는, 오죽하면 AOC 이렇게 이름을 약자로만 부를 정도로 유명해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아주 극좌 진보적인 인물이죠. 여기가 지금 로빈후드가 너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너희가 어떻게 고객들의 주문을 갖다가 막아 이걸 갖다 문제 삼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absolutely 하면서 동의하네요. 이걸 테드 크루즈가 fully agree 하면서 이렇게 또 인용을 했습니다. 둘이 지금 앙숙은 앙숙인데 테드 크루즈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agree 한다고 했더니만 이 AOC는 또 그 와중에 아주 쌀쌀하게 대응합니다. 테드 크루즈 당신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정치권 인사도 나섰고 결국 미 의회 은행위원회에서 결국 청문회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옐런도 나서야 될 판이고 일론 머스크도 나서야 될 판이고 뭐 저 등등 뭐 이렇게 헤지펀드 들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대수 특필할 정도입니다. 로빈 후드와 시타델의 관계 이런 식으로 달렸다면 뭐 말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게임스탑 주가 폭등배 위한 트럼피즘이 있다. 그야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트럼피즘이라는 용어가 이런 생각이 들죠. 트럼피즘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극적인 언행으로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선도. 그러나 또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있어서의 트럼피즘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데요. 지금 미 대선을 전후해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란 용어도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대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은 돈이 걸린 문제이지만 결국은 이 또한 하나의 과연 이 월가에서의 이 헤지펀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그 천문학적인 부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서 했던 것인가? 이 생산성도 없다는 곳, 부가가치도 없다고 흔히 비난받는 이곳에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부를 이루어서 저런 생활을 하고 있고 왜 여기서 늘 피눈물을 흘리는가? 공매도 세력들을 이번에 한번 당했다고 또 뭐 절절 뭐 목숨을 위협받네 이런 기사들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끝은 아직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버틸만 하고
과연 이렇게 턱없이 올라온 이 주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시킬 것인지 그 끝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가 아직 고점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동성은 여전히 많은데, 금리는 여전히 낮은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이 조정이 우리가 긴장할 만한 조정이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만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이 선이 지지선을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선이 깨지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조금 그 깊어질 것인가, 아니면 짧은 조정으로 그칠 것인가의 판단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은 올라온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S&P 500은 이렇게 위클리로 살폈을 때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 이것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가, 이 선 밑으로까지도 내려와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주가가 되는가 여부를 한번 살피셔야 되죠. 굉장히 기술적 보조지표는 무거운 가운데 그 부분을 한번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여전히 살피셔야 됩니다. 빅스가 이것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하루 급등 하루 급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에서는 다크험법을 무너질 때와 같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그리고 MACD나 RSI는 거의 다크험법을 때를 거의 뭐 방불케 하는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데일리 차트상에서도 이런 식의 음봉이 자꾸 출현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첫 거래는 또 상승으로 가겠으나 이 추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코스피는 5일선에서 21선의 데드크로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코스닥을 한번 염두에 두신다면은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좀 더 일찍 60일선에 머리를 60일선까지 조정을 키웠고, 이것은 또 이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작년 3월 이후의 추세선에 딱 지지를 받았습니다. 흔히들 차트스트들은 21선을 갖다가 주추세선, 61선을 갖다가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수급에 있어서 꼭 개인이 안 산다고 해서 코스닥이 무너져야 되느냐, 아니면 기관이 살 수도 있고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 보조지표는 계속해서 웽웽거리면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은 놓을 수 없으나 이 선이 지지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5일선, 21선, 61선이 이 선을 추세선을 부근해서 얽히고 설키는 과정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은 61선과 이 추세선이 깨지는 정도의 급락이 나온다면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코스피도 이 61선이 올라오는 것이 결국은 작년 11월 이후에 상승폭에 대해서 38.2% roughly 2890 근처 이 레벨하고 맞물리는, 여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바로 올라서느냐 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하루하루가 다른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일 것입니다 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보여드린 차트는 이제 시장이 깨지는가 아니면은 시장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갖다 판단하실 수 있는 기술적 판단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시간을 내보았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